이 두뇌선이 수성구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수성구는 바로 재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. 풍수에서는 물을 돈, 재물로 봅니다. 실제로 이 수성구는 목화, 토, 금, 수, 이 새끼 손가락이 돈과 관련이 있는 부위가 바로 새끼 손가락이면서 이 수성구예요. 예.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두뇌선이 뻗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재투자, 그죠? 예. 이쪽으로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. 단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. 두뇌선이 이곳으로 뻗어서 돈을 잘 모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. 재물운은 강해요. 인간성은 별로더라고요.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요. 돈만 밝혀요. 돈만. 예. 아주 자린고비가 많고요. 베푸는 게 없더라고요. 예. 여러분들 돈을 재물운이 강하니까 재물운이 계속 들어오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인간미는 떨어집니다. 인간미. 그래서 안 좋은 인간관계로 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. 저는 이 손꼽만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유심히 봐요. 아 근데 별로 좋지 못해요. 좋지 못해요.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. 그러나 재물복은 있습니다.